숫자 변신 로봇.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파는 슈퍼 로봇 숫자 변신 로봇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변신 로봇이죠. 숫자 형태의 변신도 되고 여기에서 무기로도 변신이 되고 합체도 되는 굉장한 로봇입니다. 아,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반전 스토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박스에 다 그려져 있으니까 가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네요. 무기들로 변형하는데 자 보면 헬리콥터, 전투기, 그 다음엔 바이크, 고속정, 이쪽은 전술 차량, 다연장 로켓포, 로켓, 탱크, 이런 무기들로 됩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일 거예요. 일단 한글로 써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공산권스러운 무기 라인업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다 꺼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리뷰라고 하지 말고 놀자? 완구로 놀자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완구들이 일단 고속정처럼 생긴 녀석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숫자에서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교육, 놀이를 한 번에 숫자가 1번에서 9까지 있고 0 있거든요. 0부터 9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8세 이상에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숫자를 0부터 9까지 세기 위해 이 로봇을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트랜스포머라는 관점으로. 이거 미국 공산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해군이었습니다. 미해군 소속 미사일 시입니다. 우리의 혈맹 아메리카 US 네이비. 여기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3번인 것 같아요. 변형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네요. 숫자에서 이 형태로. 너무 뭐가 많으니까 하나씩 그럼 보겠습니다. 치워도 이렇게밖에 못 치워요. 자,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변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미사일 고속정 형태고 이걸 접고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집어넣고 옆으로 여네요. 이건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3번. 3번. 다음 번호는 7번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순서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그런데 리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와서 리뷰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블로그 같은 데서. 자, 7번. 변형을 하면 뚜껑이 열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면 미스터 킴이죠. 미스터 킴이 좋아하는 오!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혈맹 US 아미의 미사일이었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사드 미사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사드 미사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탱크 좋죠? 여러분도 탱크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탱크. 변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이게 일단 좁혀 들어가고, 뇌정지. 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슬라이드식이네요. 그리고 익숙한 은색 나사못 같은 것도 박혀 있고, 완구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조금,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그런 생활용품 같습니다. 용도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뭐죠? I인가요? I? 1? 이게 1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로봇 역할도 해야 하고, 이게 탱크로도 변해야 하니까 옆으로 좀 늘어난 1이에요. Big 1이죠. 국적 같은 건안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죠. 예, 이 탱크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반군 소속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8. 숫자 8은 영어로 8라고 합니다. 예. 배 형태네요. 이걸 보니까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그, 딥스 차저라고 하는 딥스 차지 차저겠죠? 트랜스포머는 사람이니까 딥스 차저라고 하는 그 트랜스포머의 국내 그 복제판을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창피해서 지금 지웠을 건데 그게 생각납니다. 그때는 트랜스포머 딥스 차저라는 멤버의 존재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게 위버브로 만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는 변신 로봇이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자 이런 변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8로 변형하죠. 그런데 되돌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뭐가 막 열리네요. 아 이게 전면부에 있는 발사 장치 같습니다. 현실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접으면 이게 배라고 하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뭐 그렇게 못 봐줄 정도까진 아닌 이것도 이렇게 슬라이드 기믹이 있네요. 이 뒷부분이 좀 어색하지만 포도 달려 있습니다. 단장포가 두문 달려 있고 그리고 이건 좀 반군 스타일인데 뭐 이런 것도 달려 있고 미사일 디스트로이어라고 써 있습니다. 구축함이에요. 미사일 구축함. 최근에 미사일 구축함은 이지스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이건 조금 오래된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의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세종대왕함 같은 그 미사일 잔뜩 실려놓은 대잠무기는 형편없다고 하죠. 아무튼 그 배도 구축함이죠. 분류로는 최근 구축함들은 굉장하니까요. 자, 다음은 6입니다. 6은 뒤집으면 9가 되겠죠. 아무튼 여기에선 6이라는 설정인데 밑에 튀어나온 게 있어서 6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죠? 왜 6인데 못 섭니까? 9면 서잖아요, 이렇게. 왜죠? 몇번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변형을 하고 여기에서 또 반군 스타일의 무기가 나오네요. 다연장 미사일 MLRS라고 하는 멀티 런치 로켓 시스템입니다. 이걸 그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다연장포죠. 다련장포겠죠, 그 사람들은. 이응 발음이 안 되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다련장포죠. 근데 역시 US 아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멀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MLRS예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든든한 동맹입니다. 다음은 5번. 그런데 이거 이상한 가루 같은 게 손에 많이 묻어 나옵니다. 약국에서 팔기 때문인가? 약이 묻어 있는 걸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5번 5인데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전근대적인 대포처럼 생겼어요. 자주포는 아닌 것 같고. 자주 기능이 없는 포죠. 자주 기능이 없으면 무슨 포라고 부르죠, 그걸? 숫자 2 같지만 5인 것 같습니다. 예, 5예요. 5. 자, 이렇게 열고요. 네, 설명서가 그다지 미덥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이렇게 펴지는 거네요. 굉장히 길게 펴지네요. 포 방향도 이쪽인 것 같고, 이렇게. 견인포입니다. 이 부분을 차량이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이쪽도 US 아미네요. 뭐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면 좋겠는데,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다음은, 그런데 영상에서 이렇게 칼이 자꾸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생선 토막내는 그, 회 뜨는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케이니까, 커터칼 정도는 뭐. 이것도 6, 아, 이거 9죠, 9. 넘버 9. 그리고 이것도 US 소속이에요.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변형시켜 본것 중에 가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바퀴를 전개하고 기울여서 여기에 고정하는 것도 있는데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건 다시 끼워서 이게 조수석처럼 변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자, 뒤집네요. 이렇게 하네요. 사진이 알아보기 어려워서 좀 그런데 이 완성된 모양을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뒤로 빠져나와야 하나? 이렇게 해서 안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바퀴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오토바이처럼은, 뭐 모양, 레고로 만들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분해가 되긴 하는데, 자, 되었죠. 다음엔 넘버 2.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이게 자꾸 빠집니다. 기믹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기믹 자체는 괜찮지만 조금 마무리가 어설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3D 퍼즐 같은 감각이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굉장히 더러운 게 붙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0입니다. 하고 이것도 올리고 이거는 지프차 같은데 보면 뒤쪽에 예비 바퀴 달려 있는 그겁니다. 약간 잡아 당긴 다음에 그 다음 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시트를 내리고 이건 이대로 끝인가요? 전조등 부분, 전조등을 전개시켜주고 핸들도 달려있어요. 핸들도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펼쳐서 앞유리처럼 보이게 하는데 앞유리가 아니지만 펼칠 수 있습니다. 모양 자체는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레고 같아요. 정말. 다음은 스타 스크림. 전투기예요. 스크림 아니고. 기수도 완전 수납되네요. 숫자 4. 변형을 하면 이렇게 날개를 열고 뚜껑을 열어서 아래 들어있는 기수 부분을 전개하고 여기에 머리도 들어있는데 이건 아직은 비밀입니다. 하고 미사일도 전개를 하는 놀라운 기믹이 있어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하나로 합체 숫자 변신 로봇 이름을 지어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숫자 변신 로봇이라니 넘버 카이저라든지 넘버 마스터 넘버 마스터 지금 즉흥적으로 지어봤습니다. 넘버 마스터로 하겠습니다. 합체 넘버 마스터. 날개는 접어놓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넘버마스터 4호 합체 준비 완료. 건담 얼굴이 들어있다 여러분. 뉴건담 같이 생겼어요. 뿔만 안 달려있고 코 부분 슬릿도 3개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숫자 8이 8이 된다는 위트 있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8이에요. 정말입니까? 이걸로 8이라고? 손도 없는데? 아무튼 이게 8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가 주먹인 거죠. 상상력을 폭발시켜 보세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볼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로봇에서 유일하게 볼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네요. 이 근처까지는 괜찮습니다. 트레인 포스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넘버 7 변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입니다. 이 상태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네요. 넘버 9. 넘버 9 같은 경우는 숫자로 되돌려서 비트로 주어야 하는 그런 기믹, 되돌리는 변형입니다. 자, 넘버 9. 그 전원 다 로봇 형태를 위해서 별도의 이런 모드를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 설명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숫자 상태로 합체한다든지 아니면 탈것 상태로 합체한다든지 그런 통일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녀석은 팔을 좀 접고 있어요. 팔을 내리질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에 미사일만 달아준다는 그런 설계예요. 미사일을 연결하는 방법도 지금 조금 애매한데, 아, 이겁니다.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듯, 기재되어 있는 듯, 하지만 사진을 잘 보면 이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웁니다. 상체가 거의 되었죠. 팔은 항상 접고 있어요. 가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는 가동됩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싸울 수 있을까요? 지구를 위해. 자, 이 녀석이 지구를 위해 싸운다는 전제부터 조금 바꾸고 싶어요. 이 사람은 숫자를 위해 싸우는 숫자의 전사입니다. 여기에도 하나 더 들어가네요. 숫자 5가 몸통이 되는데, 이렇게 접어서, 참으로 알아보기 힘든 사진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부분에 연결 조인트가 있네요. 끼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안 되지만 끼우면 됩니다. 들어가나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리를 끼우는데 이게 방해되는데 끼우고 조금씩 그럴듯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 이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모양이에요. 다리. 사각형 조인트를 써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 움직이게 생기진 않아서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로 아무런 가동이 없는 그런 로봇으로 되나 봐요. 여기에도 조인트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겠죠? 다리를 끼우고 발 부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 조금 좋아하는 사람끼리 아무 의미 없이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서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채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딱 제품에 대한 그 정보만 필요로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컴팩트한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아, 이것도 세웠어야 하죠. 시트 내려왔던 것도 올리고. 뭐, 이 구조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서 지금 저도 처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기믹이 좀 러프한 그런 설계이긴 하네요. 결합핀의 고정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결합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합체 완료. 넘버 마스터. 어깨에 미사일이 있는 게 포인트예요. 메인 무기죠. 이 아메리카제 미사일로 적을 한 방에 요격하는 병기입니다. 왜냐면 다른 부분이 안 움직이니까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가동이 아니라 핀을 빼고 있던 거죠. 원래는 가동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 정도 여기 이 왼팔 부분만 변형하기 전에 있었던 관절을 써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도 고정핀을 끼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일단 합체가 되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10대가 합체한 거죠. 0번부터 9번까지. 모양도, 와, 이 정도면, 막 이 정도면, 뭐, 정돈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어깨 가동이 하네요. 되네요. 조인트 부분 가동으로, 이런 정도로. 그리고 미사일이 있으니까 좋고, 얼굴은 건담이고 이 페이스 부분에 슬릿 옆으로 패널 라인이 하나 더 있죠. 이게 하이뉴 건담 쪽 스타일 그 얼굴을 좀 반영하고 있는 똑같지는 않지만 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독창성 있는 디자인을 가진 10단 합체 로봇 넘버 마스터. 퍼스 건담 로봇 혼판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마스터 그레이드 정도 크기? RG 뉴 건담하고 비교하면 이렇고요. 어제 리뷰했었던 다이모스 쪽은 액션 토이즈라는 회사에서 발매한 미니 디폼드 시리즈입니다.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합체 로봇이었습니다. 이 녀석들도 합체 로봇이죠. 비슷하죠? 퀄리티적으로 비슷하죠? 여기에 5대, 여기에 5대 들어가니까 이거 합치면 10대 딱 나오는 그런 건데 아래쪽에 바퀴가 모여 있어요. 여기에 4개 있고 이쪽 탱크도 주행용 작은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느낌이 참 그거 같아요. 그 파워레인저 전대물 계열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들. 그래서 숫자 변신 로봇이었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구입을 해봤어요. 이런 계열 짝퉁은 아니지만 원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리지널이지만 좀 그런 짝퉁 계열의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건 뭐 국내 회사에서 수입해서 재포장해서 팔고 있긴 하지만, 한때 잠깐 유명했었던, 안 유명했을 수도 있지만, 프라임봇, 정말 정말 좁은 범위에서 붐이었었던 프라임봇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리고 숫자로 변형하는 문제 같은 거, 문제가 아니라 이 장점, 이런 건, 아, 원래는 이 팔이 볼 조인트로 가동이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볼 조인트로 끼워 놓고 가동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좀 가루 같은 게 많이 묻었는데, 뭐 변형 합체까지 완료하니까 이제는 별로 그런 건 사라진 것 같고요. 자, 이런 로봇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